삶의 기억들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사람들. 기억을 지켜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? 제주의 봄이 한창인 4월의 어느 날.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 속 실제 주인공. 선배님, 잠깐만. 잠깐만. 이분이 올해로 98세 양춘자 어르신입니다. 아이고, 고사리도 막 앞에 갖다 놓긴. 오늘 점심 밥상의 밥도둑은 옥돔구이로 당첨.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. 음식 먹는데 잔뜩 들어야죠. 음식 먹는데 잔뜩 앉아서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. 밥담 그만 먹지? 그만. 약 주먹 한 주먹 시원하게. 약 이제 하면 약 드려야 되는데. 잔뜩 때먹는 들라자 그냥. 머리를 막 해도 위해 주세요. 좀 이렇게 화내. 어머니 화낼 수도 있어요.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본 채로 혼쭐이 나고 있는 제작진. 그렇게 막 화내지 마이. 내지 마이 어머니. 이번에는 딸 미정 씨 차례입니다. 아, 먼저 세게 때리는데. 어머니 그만해 팔라파. 우리 엄마 이 손 막 손 있어. 이게 할머니 진단서입니다. 여기는 병명은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. 5년 전 재은 씨의 할머니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. 빈혈이 오셔서 좀 몇 번 입원하시고 그때부터 조금 증상이 안 좋아하셔서 3년 전에. 좀 안 좋아하시면서 전에는 이제 항상 똑같은 말 계속 베풀이 했었어요. 똑같은 말 또 하고 이제 또 물어보고 그게 처음에 좀 증상이었죠. 손녀 재은 씨가 직접 촬영한 할머니의 모습인데요. 밤새는 안 들럭해도 이제 못 걸어. 일어서지도 못하고 왜 나가지만 하나 어머니 계속. 조심해 엉덩이 조심해. 항상 어머니는 아프지도 않고 항상 건강할 줄 알았지. 저도 할머니가 진짜 많이 울기도 혼자 많이 울기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지나갔지 그럼.